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성입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파 TV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 LG 유플러스 TV로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중근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오늘은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만기일 변수와 선물 시장의 현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 어제 FOMC에서 QE4가 발표됐죠.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라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재정절벽 협상 결과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과 이에 따른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고수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또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 공개해드리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님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한진중공업을 추천하셨죠.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아직까지는 띄지 않았는데요. 자 자세한 AS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엔 뭐 지금 납부 가드 업종들,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 건설, 뭐 화학 이기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닥을 좀 다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한진중공업도 어제 뭐 4분기에 그 수주 매각과 충당금 환입 뭐 이런 관련돼서 순이익이 흑자전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지금 현 주가가 PBR 0.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그런 가격 논리, 저가 논리도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은 시원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수는 그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FTA 확대와 보험약가 인하,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그 생산 능력, 이런 품질 기준 강화, 여러 가지 제약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판매와 스탁 생산,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수는 주사지와 정제,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4위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원가율과 판관 비율 개선 그리고 그 멸빙 의약품 등 이런 비급여 제품의 그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220억과 영업이익은 14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반기 긍정적인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뭐 하반기 뭐 그래봐야 이제 12월 이번 달 하반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그 제조 시설과 이 생산 능력이 약 3천억 이상의 확대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천 신공장을 말하는데 이 금년 올해 이제 미국 FDA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킨슨 질환 치료제가 내년도에 이 허가와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상 상상을 마친 상태고 뇌졸중 치료제도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다양한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M&A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를 넣을 수 있는데요. 바이엘과 앰플 이런 의약품 부재료 전문 생산 업체인 휴메다 지분 40%와 그다음에 그 히알루론산 유도체라고 해서 이런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 업체인 휴메딕스 의료기기용 세척 수소체를 판매하는 KRD를 지분 각각 45%와 43.2%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제품 다각화 그리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그 휴메딕스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역시 이런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수출 확대 기대감인데요. 올해 6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프리스트린을 출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역시 내년도 초반까지도 이 조류 치료제도 출시할 예정이 있어서 이 한미약품과 제휴로 판매 중인 이만 치료제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 알콘사와 제휴 상품인 일회용 점화액 이런 그 만능적인 매출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휴원수는 뭐
현주가 충분히 뭐 연장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시가 공약처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기 불황기가 오히려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필름형 발기 부전 치료제, 그 CTC 바이오였던가요? 그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몇 달 전부터 괜찮았었는데 휴원수도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매수가를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좀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14,000원까지만 보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 하위에서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원스에 대해서 메리츠 종근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의 추천 종목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범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개장까지 한 5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 5포인트 정도 상승을 거래소는 하고 있는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를 해보죠. 김선윤 대표님, 거래소 쪽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거래소 쪽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양호합니다. 자 151만 5천 원, 1.68%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그 산타렐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주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일단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 증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상승하면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도 1.32% 상승해주면서 자, 23만 원의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23만 2,000원, 3,000원 선을 뚫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박스권 장소에 머물러져 있는데 일단 오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뚫을 가능성, 그래서 골드크로스 121,200일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금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로 골드크로스 아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포스코로 가볼게요. 포스코가 지금 34만 3천원. 동시효과 상황 조금 빠지고 있지만 저도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으로 인한 그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 경기 부담, 경기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말에 있을 회의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가볼게요. 현대모비스도 뭐 기아차, 현대차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종목이 똑같이 지금 몇 주째 박스권 장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흐름 따라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느냐 뭐 내일까지 기온이 이어진다면 올라가느냐 오늘도 뭐 동시 만기긴 하지만서도 그 영향이 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으로 가볼까요? LG화학이 0.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일단은 올라서 큰 양봉을 보여줬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내려앉은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최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주말에 열릴 중국에서 회의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향에 따라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생명으로 가볼게요. 삼성생명 역시 주가 차트가 계속적으로 빠져주다가 어제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줬는데 일단 뭐 너무 낙폭가대에 대한 그 기대감을 해서 올라줬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서도 아직의 그 확실한 매수권은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다시 한번 그 전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갈 그 채비를 하고 있죠. 일단은 가장 요즘에 최대 하도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과학인데요, 정모 팀장님. 네, 코스닥은 오늘도 뭐 코스피 대비해서 약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드리면요, 셀트리온이 어저께 이제 대표적인 인민 병합과 주식 배당 이야기를 하면서 급반등을 했었죠. 하지만 일단 아침 초반 같은 경우 0.17% 상승하는 수준에 28,800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CG오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 28만 원대에서 조금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 동시효과는 일단 유통계에 대해서 반등세 조금 들어오면서 0.5%도 상승하지 않나 보겠고요. 파라다이스 사실 어저께 잠깐 반짝 반등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매기세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침 동시효과에는 0.9% 하락한 16,55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5,0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상승세 들어온 모습이고요. 솔반도체 0.6% 하락한 24,250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부진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 91,700원 약 부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매기세가 좋게 들어오는 것은 아마 GS 홈쇼핑 같습니다. 1.44% 들어오면서 14만 1,500원 정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간 반등 흐름 보여주는 것이고 인터플렉스는 한 1%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애플 PC 업체입니다만 최근에 코스닥 약세, IT 약세 조금 동반 하락했지 않나 보였고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 CJN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힘은 좀 발휘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1% 하락한 66,300원 정도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어저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SM이라든지 YGN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SM은 41,150원의 강보와 YGN 같은 경우도 약부합세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에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막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상황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려야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요.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11%가 상승한 강보합장이고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해서 소폭 상승으로 빨간색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0.27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자, 출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서현 대표께서 소폭 상승 출발한 거래소 쪽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일단 양적 완화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미국 쪽에서는 뭐 3.5다 얘기가 일단 있지만 주로 QE4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국채 매입 그 매월 예입하는 그 국채량이 8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연이어서 주말에 이번 주말에 역시 중국에서도 당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 따라서 한동안의 증시가 조금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은 역시나 재정절벽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닌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강보합권 정도의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내년에 재정절벽 문제가 초에 해결이 된 이후부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12월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나 크리스마스 산타랠리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중국 쪽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보합권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150만 원 이상 머물러 줬는데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저조하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정도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150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다시 한번 그래도 150만 원 부근에서 꾸준하게 좀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산타랠리아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고 좀 대응하신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이제 180만 원 정도까지도 내년 뭐 초중반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랑 현대오미스 기아차는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차만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이제 브릭스 효과까지 있으면서 당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정화 추세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 중국의 내수 분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가 23만 원 부근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한번 좀 반등을 줄 자리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아직 힘을 못 받아주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한 2, 3주가량 계속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 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그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자, 철강업종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역시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30만 4,500원에서 지금 34만, 한 10% 이상 지금 오른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4분기에 실적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실적이 나와주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영향에 따라서 당분간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추세 전환을 했지만서도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간 쉰 이후에 내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화학 쪽으로 가볼게요. LG화학이 지금
어제부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또 수급상으로는 괜찮지만 저도 하나 바로 걸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얼마죠? 가격대가 자 33만 원, 34만 원 부분인데 바로 그 가격대까지 지금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그 걸림돌로 작용해서 어제도 그 정확한 선을 찍고서 내리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의 물량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거 대응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계속 좋을 것 같고 있죠. 일단 전고점 26,70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선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청봉 팀장께서 정리해 봅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67포인트 상승하면서 487선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어제부터 약간 바닥을 다지지 않나 보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드리면 아침 동시효과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만은 서울반도체가 한 1% 상승하면서 24,650원까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디어 관련해서 다음이라든지 CJ, ENM 같은 종목은 조금 역시나 연평 6% 좀 약한 모습이고요. 제수홈쇼핑 아침 동시효과에 좋게 나온 만큼이나 다시 한번 1.72% 상승하면서 142,000원 정도 보이고 있는 주문 모습입니다. 가장 조금 등치 찐 것이 바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오늘 OCI가 지금 현재 4% 급등하면서 165,500원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몰려있는 대표적인 뭐 태양광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오성 LST라든지 신성 솔라에너지,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3% 정도 반등을 하는데 사실 OCI에 대해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OCI 목표가 20만원 상당히 태급는 가격입니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IT 관련주만 잠깐 살펴드리면 IT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중요한데요. 오늘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습니다. 그래도 인터플렉스 아침 동시효과는 달리 0.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업체 파트론 계속적인 증권사의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1.9% 상승한 18,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스텔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2.54% 상승하면서 11,000원대 정도 효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닥 차트 잠깐 같이 보시겠지만은 약간 하락 파동상 세 번의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하락 마무리 국면이 좀 진입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높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수준부터는 조금씩 뭐 IT 관련주라든지 일부 부품주 위주로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어떤 반등을 조금 기대하는 것도 욕심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3원 하락한 1072원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있었던 북한 리스크가 학습 효과로 작용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만한 국채 매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달러화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80선을 재차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와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달러 환율의 하락을 계속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달러 매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좀 미세 조정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하락 속도는 계속해서 좀 제한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71원까지 지금 터치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1,070원대 초반에서는 당국의 또 개입 경계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거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제선물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5.99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심리 자체는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를 대기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로 어제 같은 경우는 106을 하회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06을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변동성은 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6을 주점으로 한 공방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김중수 총재의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조금 주목될 만한 그런 사항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들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시장의 흐름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공원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장의 동향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의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현재 순차액 잔고는 4.9조 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지만 배당과 관련된 차익 거래의 계절성을 생각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 외국인의 감망세와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서 이제 베이시스의 확대폭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만기 이후 국가 지자체의 차익 매수세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시 만기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주체는 이제 비과세 주체인 국가 지자체이며 최대 청산 가능 물량은 지난 만기 이후 유입된 6,5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제 국가 지자체는 만기 당일 최대 매도 여력이 6,500억 원이나 되는 가운데 이제 비과세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제 각 주체별로 차익 물량이 청산이냐 아니면 기존 포지션을 이월하는 롤오버를 실행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할 키는 연말 배당을 감안한 이제 스프레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스프레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 추정 예상 배당 수익률 적용 시 이제 적정 이론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25포인트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론 스프레드를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스프레드는 거래소와 당사 적정 기준 스프레드를 모두 상회하는 고평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스프레드 수급 구도를 살펴보면요. 이제 외국인과 투신의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 전일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롤오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롤오버는 이제 활발히 진행됐고 이제 반면에 이제 투신의 대기 매수 수요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서 스프레드 가격 상승을 이제 지지할 요인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도 스프레드 고평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동시 만기에 이제 또 다른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거래세 면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는 이제 국가 지자체의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청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월을 할 것이냐가 이제 초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만기에는 스프레드와 베이시스의 강세로 국가 지자체의 차익 매물 충격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베이시스 강세로 이제 국가 지자체의 매수세 유입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국가 지자체의 경우 금번 만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13년 이제 차익거래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제 2013년 차익거래는 외국인이 영향력이 조금 더 이제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동시 만기는 이제 매수 우위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스프레드 고평가 현상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존 차익 잔고의 롤오버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말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 역시 기존 잔고를 롤오버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평가된 스프레드와 배당 수익률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인덱스 펀드 역시 부담스러운 선물 롤오버 대신에 주식 매수 포지션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과 기말 배당 수요로 인해서 꾸준한 비차익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시 만기에 일부 주체들의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쇄시켜줄 규모의 외국인의 바스켓 매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은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기대가 되고
연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 연말까지는 중소형주 대신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 변수 등과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알파라이징 스타 김도영 대표와 함께하는 작전 타임입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동시 만기가 여론 쪽에서나 어느 정도의 레포트 부분에 본다라면 큰 무리 없이 내마녀의 심술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만기 자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날지 모르더라도 큰 그림을 놓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역시 또다시 매수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은 초반부에 미결제가 좀 증가되는 모습으로 봐서는요. 추격적인 매수 부분은 장중 오전에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오후장에서 만약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대형주 시장의 경제 성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정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기계들 이쪽 섹터 쪽으로는 분할 매수 원칙으로 오늘 여전히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개별주 성격에선 앞으로 지금 현재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의 트렌드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매집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공략주는 어디를 눈여겨보십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전략 속에서 끌고 다니실 수 있는 중기적 관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대안 쪽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기존의 올해 주도 섹터 쪽으로 하반기에 걸려 있었던 음식료 중에 한 종목을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 모멘텀 내년 상반기 부분의 기대치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8월달과 9월달의 저점 이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온 뒤에 현재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항대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기 기준에서 계속 우상향을 연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어제의 상승 이후에 숨고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봉 기준에서 저점 출발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어제의 종가보다는 아랫부분이 34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원칙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만 4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위쪽의 상단에서 35만 4천 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35만 4천 원 올라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시장에서 요즘 최근 들어서 조용히 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개화되면서 언급되는 느낌입니다. 바로 잉크테크입니다. 잉크테크 동사 같은 경우는 인쇄전자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도끼를 품으면서 내년에 스마트폰 비롯한 스마트 기기 쪽의 확장세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터치 패널과 카메라 모듈 등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지지력 부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만 5천 원대 부근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중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오늘 만약에 양봉이 좀 같이 지금 현재도 매수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격 매수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만 8천 원대까지는 좀 가져가 끌고 가보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인쇄전자의 모멘텀 플러스 메탈메시 타입으로 LG향이다 삼성전자향이다라는 것이 없이 동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도주자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납품 자체가 소재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그 연결고리고 있는 FPCB라든가 또는 FPCB 쪽에서도 이 잉크테크의 소재를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내년에 산업이 개화되는 패러다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잉크테크 같은 경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됐던 시점이라면 기술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28,000원 이상 슈팅 나오는지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두 종목 모두 다 가져가는데 무리가 없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1970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1980을 향해 재차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11거래일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 해외 이슈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2000포인트 앞두고 조금 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인 따라 주식 쇼핑하자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동양증권은 엔화 약세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미래에셋증권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혼조름을 보인 미국 시장을 분석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다시 시선은 재정절벽으로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달 정도 상승하면서 전고점 1937포인트와 1965포인트를 모두 돌파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거래대금 증가와 MACD 시그널선도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 지수대인 2000포인트를 앞두고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 조정 성격의 숨골이 느끼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 강세 신호가 뚜렷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라 중장기적 상승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기전자와 탄력적으로 반등하며 강세 신호가 뚜렷해진 증권 업종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총량이 확대되면서 향후 시장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유동성 확대와 리스크 감소, 높은 금리와 원화 강세 전망은 한국 증시의 매력이 확대되고 있는 근거인데요. 외국인의 우호적인 스탠스는 대형주 중심의 편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업종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업, 화학정유, 건설업 등에 속합니다. 외국인 수급 관심주 9종목은 삼성전기, 현대위아, 대우건설, LS산전, DGB금융지주, LG이노텍, 넥센타이어, 락앤락, SK케미칼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의 무한대 양자관화 관련 발언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일본의 무역 적자 원인인 에너지 수입 증가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본은 대규모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BOJ 2%에서 3% 물가 목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 회복이 본격화한다면 달러 강세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연준이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시사했으며 버냉키 의장은 재정절벽이 현실화한다면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여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 수정안에 수용 불가능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절벽 불확실성은 점차 가중될 전망인데요.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아, 네. 일단 우선 어제 FOMC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씩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지난 9월에 단행한 3차 양자 관할을 확대하는 조치인데요. 결국 사실상의 4차 양자 관할을 채택한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실업률과 기준금리를 연계하는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6.5% 이하로 그리고 1, 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뭐 제가 봤을 때 특히 긍정적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현재 7%대 후반의 실업률과 어제 발표한 11월 미국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하면 부양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양적 완화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가 재정 절벽 상황에 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연준도 그 충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 한계점도 시인하였습니다. 재정 절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문제보다는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뭐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 등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실물 경기가 하강한다는 점인데요. 전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 적자 감축을 통한 뭐 수정 제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더 크게 반발하였고 베이너 의장은 재정 절벽 협상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이 추가 부양 기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했고요.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일단 남은 12월 동안 저희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 절벽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저희 시장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4자 양자 완화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면서 상승 동력이 좀 일단 사라져가고 있고 시장은 뭐 당분간은 조정거리를 찾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조정폭인데 얼마 안 남은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시장의 조정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최근에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유럽 문제 또한 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전주에 말씀드린 10월 9일분 갭 하락분 매우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시장이 뭐 한 1980선 중반으로 이제 갭 하락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조정 국면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대부터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정해드린 지수 레인지 하단을 1900 전후에서 조금 레벨업 시켜서 1900-450선 전후에서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추천 업종은 전주와 똑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상 좋은 금융주나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화학, 건설, 기계 장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합정, 화학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IT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150만 원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자, 뭐 4분기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그래도 어제부터는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 좀 사고 있다는 게 일단 그 상승폭을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일단은 계속 신고가 패턴을 계속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의 추세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를 대응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게요. 뭐 아까 연장선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 SK하이닉스는 현재 이제 증권사들도 모두 이제 4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목표가 역시 계속 상향해주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SK하이닉스가 4분기 D램 가격 D램을 이제 생산하는 그 공급량 자체를 50%까지 늘려주면서 다른 부분을 좀 하락폭을 상쇄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최선호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주의 깊게 보시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투신권이 지금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S투신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 특히 투신권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물량을 털어주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그 발생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거의 좀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역시나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대형주 중에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면은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동 현상 때문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막 급락이 아니 실적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자, 자동차. 자, 현대차가 지금 그래도 130만 원 위에서 지금 오늘 안착을 해줄 거라 기대를 했지만서도 지금 살짝 모질한 자, 22만 8,500원, 9천 원 정도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현대차랑 기아차, 기아차 뭐 현대오비스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브릭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있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지 않고 꾸준하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부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서 기아차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좀 더 상승폭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 자, 중국의 내수 부양에 따르면 당연히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아차가 앞으로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6만 1천 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일단 1차적으로 6만 5천 원, 그 2차적으로는 뭐 7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7만 원까지는 너무 시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국 타이어가 좀 많이 빠져주고 있는데 아직 큰 하락폭은 아니고 그래도 21선 타고서 꾸준하게 그래도 지금 버팀목을 받아주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타이어주 요즘 최근 들어 재밌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 얘기를 해볼까요? 자,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이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이쁜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지금 몰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차트가 완벽하게 그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 쪽의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거의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해외 자본금들이 다시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할 그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 올해의 실적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조금 그래도 뭐 굉장히 저가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대장주였던 이제 중공업주들이 다시 한번 서서히 지금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골드크로스 바로 아랫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매물 부담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화학 쪽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정유 쪽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SK이노베이션이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수급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다시 한번 매도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 자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OCI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3.47%, 4% 이상까지 올라졌다고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자, 중국과 미국 쪽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 부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래도 새로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그런 이제 정책적인 측면은 아니라 지금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에 이런 태양광 산업들은 그래도 OCI만한 회사가 좀 사라져줘야지 폴리시리콘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런 치킨 게임이 좀 계속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태양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화학주 중에 호남석유가 골드크로스 부분을 오늘 좀 돌파합니다. 차트상으로. 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음 주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 산타랠리 때는 조금 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 금융건설 하창봉 팀장이 보십니다.
네, 절감 업종을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도 한 0.1%, 현대제철도 0.8% 쉬는데 제가 판단할 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얼추 생각할 때 거의 다 왔지 않나 그런 생각 잠깐 합니다. 그래서 막 만약에 밑에서 좀 매수하신 분이라면 아마 오버슈팅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35만 원 이상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해 주는 전략 좋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상이 매수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벤트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부담이 등기 회복 기대금으로 오른 색에 대한 차익 제공에 빅리를 제공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현대제철도 이제 내년에 고로 3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칫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은 사실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대장으로 좀 올라갔고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늘 만약에 고로라면 뭐 현대 하이스코라든 현대제철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세아베스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조금 쉬어간 흐름.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이 포스코가 조금 쉬다 보니까 전체 좀쉴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수준에서 사실 뭐 무겁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덥석 붓기는 저는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기계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코, 두산삼형제가 그래도 최근에 뭐 같이 동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두산중공업이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두산중공업은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조금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리 원자력 5, 6호기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대선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 푸싱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좀 기대해 보시고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약간은 61선 저항입니다. 17,000원 정도에서 오버슈팅 위에 조금 밀렸었기 때문에 조금 관망적인 자세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주들은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면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점 돌파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을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는 제가 볼때 관심 아예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분 매각 이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야기고, 원래 신달러 이 이야기는 현대 엘리베이터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뭐 제 짧은 기억에 한 7, 8년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 때문에 뭐 차트 보고 대응하다기보다는 아예 지금 투자 접근 자체를 좀 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금융업종 어제 좋았던 금융업종 살펴드리면 금융업종이 좋다 그말 자체는 약간은 경기 민감주의 반등도 이제는 어느 정도 쉴수 있다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항상 건설이라든 철강 건설이 가고 나면 항상 저평가 매력을 가장 부각되는 금융주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도 실질적으로 화학이나 철강은 쉴수 있습니다만은 신한지주는 우리 금융은 조금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상승태를 조금 내려두고요. KB금융이 조금 못 가는 것은 바로 ING 생명 인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다른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알파라이징 김도영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방은행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S 금융지주라든지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약간 탄탄한 기반을 해서 일동 국책은행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보겠고요. 증권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어제 좀 반등했었죠. 근데 오늘은 증권업종은 사실인지 왜 반등을 하냐 하면 계속 지수가 오늘도 1980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뭐 거래대금이 4조 원 해본 것보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00포인트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건설은 조금 또 쉬죠. 뭐, 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건설은 일단 가장 대장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좋은 것은 현대건설만 좀 크게 봐드릴까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한요 정도 있습니다. 철강도 그렇고, 마찬가지. 근데 화학과 건설은 이미 현대건설 기준 보면 박스권 상단 돌파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 탄력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를 보더라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열려 있다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조금 보유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뭐 저도 자신 없어서 신규 매수 전략은 못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삼성물산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쉬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삼성물산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건설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탑. 그리고 삼성물산은 약간은 한 6만 원 정도에서 한달 이상 좀 멈춰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일단 뭐 통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폰 5 효과가 그렇게 일단 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나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목표로 삼았던 그 700만 수에 대해서 가입자 LTE 가입자 700만에 대해서 아이폰 5 덕에 그나마 종이 조금 조기 좀 달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SK텔레콤은 일단 내년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은 좀 최고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상승 흐름도 역시나 그에 대한 몫으로 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KT도 역시나 지금 최근이 단기 박스권, 2주째 지금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워낙에 좀 다시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좀 많이 통신주 관련해서 좀 정리가 좀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서 KT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관들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상승폭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도 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U+는 올해 이제 배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내년 1분기에 그부터 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매도량을 던져주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다 해주면서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이 돌아와줘야 되는데 차트상의 반등은 뭐 7,000원부터 해서 저점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하기 정상이긴 하지만서도 만약에 이 종목이 7,000원을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뭐 6,000원, 800원까지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하락폭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LGU+는 7,000원의 가격을 중심으로 잡으시고 일단 매수를 하시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유통업종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유통업종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회사가 롯데쇼핑과 그리고 GS홈쇼핑인데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부터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시작부터 들어와 주면서 기관들의 그 매도량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서도 기관들 동시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일단 그 박스권이 아닌 한 번 그 오버슈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GS홈쇼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GS홈쇼핑이 최근에 계속 이제 서서히 다시 차트가 조금씩 좀 내려가는 밀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씩 내려가 주면서 약간 이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수급적으로 완벽하게 매도가 나오진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 하지만 많이 빠진다면은 13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료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음식료 쪽에서는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하이트진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이트진로가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33,000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121선까지 지금 깨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조금 굉장히 불안감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이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빌어서도 더 이상의 하락폭이 아닌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히려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뭐 하이트진로가 오늘 좀 그나마 조금 양호한 흐름이긴 하지만서도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이 일단 좀 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 최근에 어떤 상승을 보이는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동양그룹과 STX 그룹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양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동양 같은 경우가 상한가, 뭐 동양 네트워크서도 상한가, 뭐 동양 시멘트도 7%인데 동양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시멘트라든지 뭐 화력 발전, 알짜배기 빼고 비주력 사업들은 다 매각한다 그러면서 재무 개선 어떤 시그널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주 동양이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보이셨다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사실 재무구조 개선 자체 회사가 갑자기 체질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전 인수개혁인데 일단은 상당히 그런 흐름 자체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가기 때문에 내 주식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관심보다는 제가 시장 이슈 정리를 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가장 큰 관심도 바로 STX죠. 강백수 회장이 이제 산업은행 찾아가서 STX, 사실 STX 그룹 같은 경우가 가장 알짜배기는 바로 SS 패널션이죠. SS 패널션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 STX 패널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STX 그룹 관련주들은 조금 쉬는 모습인데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팔지 안 팔지는 판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 주체나 일정이 좀 모호하다는 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STX 그룹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에 대한 불이 하필이면 또 벌커선이죠. 벌커선에 대한 불이 불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짝 반등 위에
조정이지 않나 보였고 잠깐 테마주만 말씀드리면 올해 오늘 박근혜 테마주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테마주 사면 지금 반등이 아마 거의 마무리 반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 거래일수는 한 3일 정도 남았죠. 대선 전까지. 일단은 뭐 목표치보다도 만약에 단기주를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눈높이 좀 낮추시고요. 지금부터는 누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뭐 박근혜 관련주를 고를지 아니면 문재인 관련주를 고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치적인 마지막 끝물이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는데 항상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용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유지했던 시장의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관심 업종도 함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뭐 FOMC 회의는 예상대로 QE4 정책이 나왔습니다. 국채를 매월 450억 규모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연계시키면서 새롭게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버냉키 회장 역시 상당히 최근 기업 투자 위축이라든가 소비 심리 위축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 절벽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 역시 대선 직후에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당분간 시장의 그런 변동성 요인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1980선까지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10월 초에 발생했던 하락기까지 지금 매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은 최근 부각된 중국 모멘텀의 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서 우리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준 가운데 최근 낙폭이 컸었던 소재와 산업재의 그런 빠른 반등이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러한 섹터들은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코스닥 섹터의 코스닥 시장의 그런 실적 부진과 맞물리면서 귀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임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절벽 이슈가 다음 주에 다소 고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병행하시면서 조정 타이밍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은 현재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종목별 변동성은 역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 동향을 점검하시면서 섹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적인 관심 업종은 소재와 산업재 업종이 어느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시장의 인디케이터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홍콩 H지수라든가 그 해당 섹터 내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금호석유라든가 현대제철 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용 수석연구원과 함께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께서도 함께 일부 순서 이끌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